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1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022년은 이민년으로 이민은 60갑자 중에 39번째에 해당됩니다. 임인년의 뜻은 임은 검은, 이는 호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검은 호랑이띠 흑호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띠는 리더십과 독립성이 강하며 열정적이고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특성처럼 새해 이민년에는 열정적으로 도전해서 멋지게 꿈을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로서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면서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받아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흑호해를 맞습니다. 흑호는 힘이 넘치고 열정과 정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모험과 명예욕이 강하고 용맹스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해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호랑이처럼 밝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도약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하시는 일 더욱더 잘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도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에는 이민년, 흑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과 즐거움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답답하고 힘든 2021년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꼭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댁내 건강과 평안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지난 한 해에 달려왔으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정의 건강, 평안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띠는 흑, 호랑이, 호, 행복한 일로 가득하호, 사랑으로 가득하호, 복으로 가득하호, 올해는 힘든 일도 없길 바라고 2022년은 행복한 일로 가득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고. 엄마, 아빠, 2021년도 감사했어요. 2022년 새해에도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가족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2021년이었단다. 2022년도 더욱 화목한 우리가 되자.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올 한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1년이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만큼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항상 감사하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 팬데믹이 지나가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